당신도 알다시피 우정미양만 죽이면 이 안 좋은 상황을 모두 타개할 수 있어요. 퍼펫 마스터는 무력화될 거고 그녀가 이끄는 차원종들도 구심점을 잃겠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우정미양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. 우리가 보호 중인 크리자리드 타입도 김가면 씨도 최민우 경감도 게다가 이제는 트레이너 씨까지도 안 된다고 하네요. 하! 주제를 모르는 남자들이에요, 정말로. 그들이 반대하든 말든 상관없어요. 저는 우정미양을 죽이겠어요. 당신을 동원해서 말이죠. 교관, 교관도 알고 있을 거다. 지금의 나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. 그 지시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. 걱정할 것 없어요. 준비가 끝나는 대로 내가 당신의 머리를 다시 뜯을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겠어요. 그러면 다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렇군. 알겠다.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야. 크리자리드 타입은 지금 우정미를 보호하려 하고 있어. 내가 우정미를 죽이려 한다면 그 차원종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. 그래요. 다른 녀석들이라면 몰라도 그 크리자리드 타입만큼은 무시할 수 없네요. 우정미양을 죽이려고 하면 우리를 실제로 공격해올지도 몰라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다 방법이 있으니까. 이대로 출동해서 제가 말해주는 차원종 자네들을 가져와 주세요. 그걸 이용하면 차원종에게만 통하는 수면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. 그 녀석을 잠재운 뒤 그 사이에 일을 끝마치자는 거예요. 자,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죠? 어서 강변길 쪽에 출동해서 내가 일러준 재료들을 가져오세요.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.